지난 에피소드에서 홍길동과 표준은행 간의 거래, 그걸 우리 살펴봤었죠. 그럼 홍길동이 어떻게 됐나요? 표준은행에 한국통화, 한국국적통화를 지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표준은행은 홍길동에게 표준화폐를 지급하는 그러한 거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 그리고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요것들 유저 인터페이스 좀 달라진 부분들을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비워보시고 여기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이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등등 있죠. 마찬가지 또 둘 다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홍길동도 마찬가지 이 엔터티에서 각각 프로덕트라든가, 혹은 지금 홍길동은 프로덕트가 없네요. 인보이스 내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인보이스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토탈 24. 24 표준화폐 24를 홍길동이 피아트 커런시 한국 원화 2만원과 교환을 한 거래가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딱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뭘 볼 거냐니까,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상당히 재밌는 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에피소드는 281분입니다. 에피소드 여기에 파일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우리 할 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뭐냐니까, 거래 정보가 수풀로 전달됐을 때, 그죠? 관련 수풀은 거래 당사자 각각의 IS와 BS 등을 갱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홍길동이 표준은행에서 한국 원화 2만원이죠. 2만원과 표준화폐 24닙이에요. 닙을 교환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과 표준은행 각각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뭐 리테인드 어닝, 뭐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 등등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각각은 자신의 거래 이력을 연대순으로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가령 홍길동이 2020년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 요걸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능을 우리가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표준화폐의 이동을 블록체인으로 묶는 과정. 요게 이 3항과 4항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 기술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블록체인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가령입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마이닝이 아니라 트랜잭션 메커니즘을 우리 이 전자여권의 시장 모듈에 적용한다. 결제 모듈이라고 해야겠네. 결제 모듈에 적용하는 과정. 요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정보를 오픈에시로 인터랙팅 합니다. 모든 거래 정보. 가령 한국에서 5천만이죠. 5천만 인구가 매년 1조 건의 거래를 수행한다면 이 1조 건의 거래가 상호 인터랙팅입니다. 거래 정보라고 해야 되죠. 거래 정보가 인터랙팅.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거래 정보도 그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네 가지 주제입니다. 네 가지 주제를 하나씩 이번 에피소드부터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내용을 볼까요?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트랜잭션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이에요. 짤막하게 하는 게 이 한 줄입니다. 스플 프로세스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 1, 우리가 위에서 구성했던 트랜잭션 1입니다. 그죠? 인보이스로부터 만들어낸 트랜잭션이죠.
이 트랜지션 완 정보를 수풀로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풀을 홍길동의 경우에는 누구에 전달하나요? 홍길동은 자신의 관할 수풀, 자신의 고향 수풀이라고 할게요. 고향 수풀로 트랜잭션 완 정보를 데이터를 전달하죠. 전달하고 그리고 갭코리아의 관할 정보가 어디예요? 코리아 역시 자신의 고향 수풀. 고향 수풀. 그러니까 한국 수풀입니다. 홍길동의 관할 수풀은 한경면 수풀. 각각의 수풀로 트랜잭션 1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각각의 수풀에서 이 프로세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수풀의 프로세스 트랜잭션은 그거죠. 수풀에서 프로세스 트랜잭션. 이게 프로세스 트랜잭션 펑션입니다. 이번에 뭐 제가 뚝딱뚝딱해서 작성한 거예요. 자, 먼저 바이어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업데이트하고 다음에 바이어의 밸런스 시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가령 이 내용을 뭐 굳이 글로 써서 표현하자면 가령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이 지금 2만 원을 주고 표준화폐 원화 2만 원과 표준화폐 24닙을 교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길동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손익계산서 IS는 한국 원화를 판매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레버뉴가 기록이 됩니다. 레버뉴. 원화 판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원화 상품, 홍길동이 판매한 상품이 원화란 말입니다. 그죠? 홍길동이 판매한 상품은 한국 원화. 이거. 그죠? 그래서 그 IS는 레버뉴로 기록됩니다. 레버뉴. 뭘 기록하나요? 표준화폐. 일정 금액 24닙을 기록. 자, 그리고 마찬가지 밸런스 시트는 어떻게 되나요? BS는 갭 밸런스를 24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은행은 반대죠. 표준은행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펜스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펜스가 발생했으니까 한국 원화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표준화폐를 지불한 익스펜스가 발생했지. 익스펜스 발생이고 그리고 그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지불한 표준화폐 24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S에는 익스펜스로 기록하고 그래서 IS에 익스펜스가 되고 그리고 갭 밸런스 시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 차감해야 되겠죠. 표준화폐만큼 차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코드를 구성한 겁니다. 바이어 아이디, 바이어로부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했고, 그죠? 다음에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 해서 보시면은 add expense, add revenue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이 새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 시트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갭 밸런스가 있고 플러스 갭 밸런스가 있고 두 개로서 이제 밸런스 시트의 내용을 조정하는 거예요. 물론 밸런스 시트 이건 컨텍스트 화면이잖아요. 컨텍스트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스키마에서도 이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change set 마이너스 갭 밸런스, change set 플러스 갭 밸런스, 그죠?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풀즈 컨텍스트죠. 수풀즈 컨텍스트가 밸런스 시트, 그죠? BS 컨텍스트 and IS 컨텍스트로 뭔가를 호출하죠. 펑션 호출하고 이 각각은 또 어떻게 하나요? 각각은 BS
스키마 and IS 스키마 스키마를 호출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수플에서부터 BS로 IS로 컨텍스트로 수플에서 BS 컨텍스트로 BS 컨텍스트가 BS 스키마로 수플에서 IS 컨텍스트로 IS 컨텍스트가 IS 스키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도록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수플 수플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IS 컨텍스트 호출하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컨텍스트로 호출하고 그죠? 그래 바이어의 IS와 바이어의 BS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셀러의 IS와 셀러의 BS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디 있나 시다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겠죠. 변화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니까 여기서 발생할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인가요? 이게 IS인가요? BS인가요? 지금 KTX로 들어있네요. 갭코리아로 들어오겠습니다. 갭코리아의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익스펜스가 현재 12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홍길동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갭이고 IS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익스펜스가 24, 레버뉴가 96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수플러를 해서 트랜잭션을 한 번 더 같은 트랜잭션입니다. 동일한 트랜잭션을 한 번 더 넣어서 돌려보죠. 돌리면은 뭔가 빙글빙글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안 바뀌었어요. 라이벌 리로드가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라이벌 리로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144로 바뀌었죠. 익스펜스가. 그리고 홍길동은 어떻게 되나요? 레버뉴가 12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익스펜스와 어느 일방의 레버뉴가 서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그죠? 반드시 제로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수풀에서도 이거 체킹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분식 회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재무제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 바뀌죠. 지금 갭 밸런스가 이런 금액입니다. 마찬가지. 밸런스 시트에서 갭 밸런스가 지금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것을 실행시켜보자. 실행시켰을 때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릴로드 해볼까요? 999856에서 요렇게 9832로 바뀌었고 얘는 72에서 96으로 바뀌었죠. 그죠? 라이벌 릴로드를 시키면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갭 밸런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갭 밸런스와 손익 계산수와 대차 대조표 항목이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합니다. 뭘 더하느냐니까 스프레스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바이어와 셀러의 갭 밸런스를 또한 조정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밸런스 시트 내에 있는 갭 밸런스 얘를 좀 보기 좋게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서 바로 요 엔티티 초기 화면에 바로 요 금액이 보일 수 있도록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밸런스 시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교적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링크 걸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죠? 코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호출했습니다. 비즈니스 엔티티가 속한 컨텍스트가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갭 밸런스 플러스 갭 밸런스 그죠?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엔티티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엔티티는 다시 엔티티에서 체인지 셋으로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코드 하나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 엔티티 갭 코리아로 바로 들어왔을 때 초기 화면 이 화면이죠. 그죠? 이 화면. 그리고 마찬가지 홍길동도 자신의 홍 엔티티에 들어왔을 때 초기 화면 10244 뭐 98 이렇게 돼 있는 화면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켰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릴로드 했습니다. 바뀌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릴로드 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금액과 여기 있는 금액과 우리가 밸런스 시트에 있는 금액 그렇죠? 지금 현재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다르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일치를 시킬 겁니다.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이것저것 눌러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상용으로 돌릴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금액과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금액과 그리고 어딘가요? 밸런스 시트에 있는 요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봤던 짤막한 한 줄입니다. 짤막한 한 줄, 요거 한 줄이에요. 요 한 줄이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천천히 관련된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할게요. 요거의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각각의 거래 이력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겁니다.